Imperme. 오늘은 차트의 이평선 그리고 보조지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암호화면에서나 메뉴, 주식, 차트를 눌러서 차트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종목의 현재가 화면에서 차트를 눌러도 바로 해당 종목의 차트가 나오죠? 저 구불구불한 선들을 변경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럼요. 자, 먼저 나는 이평선이고 지표고 모르겠고 딱 차트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망치를 누르고 지표 설정을 눌러주세요. 새 창이 하나 떴죠?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걸 다 해제해주면 짠! 이렇게 차트만 딱 볼 수 있다는 거! 괜히 잘못 만져서 고장나면 어쩌죠? 에이! 아까 새 창에서 초기화를 누르면 기본값으로 바로 돌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세팅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번엔 이평선! 여기 보면 검은색이 5일 이평선, 빨간색이 20일, 녹색이 60일 등등 표시돼 있죠? 저는 여기에 10일 이평선을 추가해볼게요. 망치,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가격지표, 가격이동평균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아까 확인했던 아이들이 쭈루룩 있죠? 그럼 전 여기 MA6에 10을 입력하고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방금 추가한 MA6 옆에 동그라미를 눌러서 노란색 선 두께는 4번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차트로 가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10일 이평선이 생겼죠? 외국인 순매수도 보고 싶어요. 아, 좋아요. 그럼 보조지표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다시 망치,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보조지표. 자, 이게 기본값이에요. 거래량, 순매수 외국인에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다 해제해볼게요. 아, 여기에도 초기화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또 차트로 가보면 이렇게 보조지표에 외국인 수량이 추가됐죠? 선으로 보니까 좀 낯설다. 아, 오케이 오케이. 거래량 지표처럼 막대기 같은 거 원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아까 보조지표 화면으로 다시 가서 순매수 외국인 옆에 화살표를 터치. 계산 방법을 기간 누적에서 증감으로 바꿔주면 끝! 어때요? 한눈에 훅 들어오죠? 주식을 잘한다고 차트 설정을 잘하는 게 아니라 차트 설정을 하다 보면 주식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거예요.